엄마. 그래, 하지 마. 안녕하세요. 크림이 자꾸 짖는데요. 크림이 자꾸 짖는데요, 여러분. 제가 잃으려고 켰어요. 다들 뭐 하세요? 그죠, 오랜만이죠. 아, 이제 진짜 연말이에요.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2021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021년. 나는 진짜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 크리미 보여드릴까요? 킹크림. 오늘 하루 뭐 하며 보냈나요? 나 오늘 하루 뭐 했지? 아, 나 어제, 어제 술 먹고 핸드폰 이러, 아, 얼굴 빨개진 게, 아니요, 술 먹은 거 오늘 술한 잔도 안 마셨고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울었어요. 조금 속상한 건가? 약간 조금 울어서 눈이 빨개진 거야. 나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약간.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답답한 일이 있어서. 전 남친에게 미련 남아서 헤어진 지 6개월 만에 전화 처음에 나면은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뭐지? 뭐지? 어떡해. 나한테 왜 울었냐고 이렇게 위로하지 마. 잠깐만. 그 다시 연락 안 해줬어. 미련이 6개월 동안. 근데 나는 후회할 행동은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이불킥을 하더라도 약간 저는 그러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면서 사는 성격이기 때문에 나는 이불킥을 하더라도 할 말은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하더라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 막 흐르는 눈물이 아까운 막 열받고 이러는 상황이 아니에요. 열받고 이러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짜증나는 상황?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런 게 있다? 아 그때 할 걸. 약간 에? 어디? 벽에? 벽에 거미? 어디요? 아 저거요? 아 저거 못이에요. 못. 액자 바꾸려고 액자. 안 울어요. 안 울어. 안 운다고 여러분. 나 울지 않아. 아 자꾸 내가 코에 화장이 지워져가지고 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 운다고요. 안 울어요. 아니, 나안 울어. 여러분, 나안 울어. 나 웃고 있다고. 아니요. 아, 나 크리스마스 뭐 하지?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 와중에 내일 궁금해요? 내일, 요거. 예쁘죠? 트리예요. 핑크색 트리. 언니 답답하고 속상할 때 만난 거 많이 먹고 제일 좋아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다 다른데 저는 약간 이게 저도 저 스스로한테 좀 짜증이 나는데 나는 화나도 울고 좋아도 울고 감동에도 울고 슬퍼도 울고 아 무슨 수도꼭지도 아니고 맨날 울어요. 근데 나는 진짜 감동해서 울 때도 있고 솔직히 화가 나고 억울하다.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막 싸우거나 막 화가 나.
진짜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막 억울해서 우는 건데 막 싸울 때 울면 내가 막 너무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 진짜 저번에 한번 너무 억울했던 게 저희 대표님이 왜 세린틴도 한 번도 휴가를 못 갔다며 왜 휴가를 한 번도 안 갔어 막 어? 좀뭐 한번 휴가 갔다 와 이랬는데 그게 나는 또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나를 너무 이렇게 위해 주시는 마음이 그래서 나 그것 때문에 또 감동해서 운 건데 막왜또 우냐고 내가 혼냈냐고 막 이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 감동받아서 운 건데 진짜 아 이게 자꾸 우는 걸 어떻게 하면 울음을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 파티하는데. 언니, 연애는 어디? 저기요, 연애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알면,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나 진짜 이렇게, 근데 너무, 우는 거 너무 싫어. 아, 딸내미가 제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는, 그거는 근데, 저도 그래요. 마음이 착해서 근데 저 솔직히 착하진 않거든요. 저 못돼 쳐먹었어요. 친구 한 명이랑 집에서 우리끼리 크리스마스 파티 하기로 했는데 부대찌 딸님 스타일, 세리님 스타일로 입고 싶어요. 추천해 주실 만한 브랜드 있으신가요? 언니가 이런 거 잘할 것 같아서요. 어떤 스타일? 그냥 평소에도 이런 그런 스타일을 입으세요? 아니면 근데 뭐 그날만 입을 거면 원래 자기 스타일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니면 그날 하루만 입고 사진 찍을 거면 제거 빌려드릴게요. 상대방이 나체로 빤스. 그거 너무 웃겨. 근데 맞아요. 작은 거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맞아. 제가 진짜 근데 그래서 사소한 거에 되게 잘 삐지고 사소한 거에 의미 부여해서 막 혼자 막 마음 접고 막이 사람 나한테 선 긋네 또?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실망하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욕도 하도. 톡안 읽씹하고 인스타는 하길래 어이없어. 근데 그거는 저도 그러는데? 드라마 초진, 와우. 근데 나 그거 있어. 나도 그런 거 있어. 그 뭐냐? 그 뭐라 그러지? 나는 진짜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생판 모르는 남결혼식 가도 울거든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남결혼식 가서도 우는데, 제 결혼식에서 너무 울것 같은 게, 저는 솔직히, 제 결혼식을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거든요? 아빠랑 그 버진 로드를 걸어가는 상상만 해도 눈물이 막 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혼식 때안 우는 아니 결혼을 할 것도 아니면서 할 예정도 없고요 남자친구도 없는 주제에 결혼할 때안 우는 법막 이런 거 찾아보거든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 마음속으로 링딩동을 부르면서 그 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난대요 그래서 근데 링딩 아또뭐 그렇대요 형사가 여자 연락 하리다 다이어트 자극으로 혼내주세요. 다이어트 자극. 다이어트 자극. 뭐, 다이어트 자극 굳이, 뭐, 먹어. 맨날 먹고요. 모르겠어요. 다이어트 자극? 나도 자꾸 살쪄서 내가 뭐, 누굴 혼낼 자격은 없는 것 같고. 친구는 제가, 그 친구 되게 이상해. 왜 집착해? 미조리야? 남자친구 사귈 때는 더하죠. 의미 부여 장난 없어요.
맞아요. 주변에서. 근데 그거는 솔직히 그거를 이해해주고 예뻐해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 주변 애들은 내가 이렇게 이런 성격인 걸다 알아요. 그래서 아유, 세리 또 저런다. 그냥 약간 이런 거? 그런 걸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줄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펑펑 운진 좀 됐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울긴 울거든요. 근데 좀 삼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삼켜서 꾹꾹 눌러 담아 버릇을 해서 눈물이 많아진 건가? 모르겠다. 의미 부여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네. 근데 나는 그런 거 있어. 내가 너무 무심해져서 점점 계속 무심하다 보면 이게 내가 자꾸 진짜 무심한 사람이 될까 봐. 무슨 소리야? 그런가? 하긴 막상 내 결혼식 날은 아니? 나는 막 샵에서부터 우는 거 아니에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맞아. 근데 결혼식 날 솔직히 유튜브 찍을 그게 있나? 결혼식 날 어떻게 유튜브 찍을 정신이 있을까요? 아, 미간 좁은 남자는 피하라고. 미간 좁은 남자. 이게 약간 관상의 법칙인가요? 일본 문화에서 살아야 발바닥으로 전화. 발바닥으로 전화 받는. 맞아. 감독님. 진짜요? 감독님 약속이에요. 진짜. 딴소리 하기 없기. 진짜 여러분, 나 지금 캡처할 거야. 제가 캡처. 진짜 캡처했어요, 지금. 캡처. 캡처 3번 했어요. 저는 이제 딴소리 못하겠, 딴소리 하면 안 치자. 남아이런 주천금이에요. 성실한 남자. 저는, 맞아요. 남자는 성실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언니 결혼 안 했어요. 제가 더 먼저 할 거예요. 맞아요. 제 결혼식. 인간의 실패를 자주 하는데.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꾸 인간관계 실패하는 게내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내 잘못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근데 그건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코드가 그냥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을 계속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110볼트인데 220볼트인 사람들만 주구장창 만나다가 뭐 1, 2년 뒤에는 110볼트인 사람만 계속 만나면 또 인간관계 실패를 안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상형? 옛날에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아니야. 근데 저는 진짜 많이 안 봐요. 뭐래? 지킬 앤 아이디어? 저는, 뭐가 있을까? 여자가 안 많고, 나랑 같이 좀 취미를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 공연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공연이랑 음악 듣는 거에 있어서 좀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막 나는 막 공연 보는 거 너무 좋고, 음악 듣는 거 너무 좋은데 막 음악 듣는 거에 관심 1도 없어. 막 그러면은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그리고 잔잔한 사람? 왜냐면 제가 잔잔하지 않거든요. 제가 되게 아주 이렇게 이게 심해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눌러줄 수 있고 저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또뭐 그런 스타일? 그리고 표현을 잘해주는 사람? 표현을 잘해주는 사람이 좋고. 버팀목이 되어주신다고요? 표현을 잘해주고 예뻐해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개또라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연애사 간섭이 심한데 그냥 말하지 마세요. 말안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저희 부모님도 되게,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그냥 아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봐요. 운전할 때나 그런 이렇게 뭐 식당에서나 그런 이렇게 사람들 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거좀 많이 보고 운전할 때 욕하는지 운전을 얼마나 젠틀하게 하는지 이런 거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또뭐 있지? 타노스. 아니 근데 여러분 그 너무 매너를 따지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왜냐면 너무 나한테 매너 좋은 남자는 2년 전 여한테도 다 매너를 좋게 했을 거야. 나는 차라리 그런 걸 모르는데 내가 가르치는 게 좋다?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매너 그런 매너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잖아. 차라리 그냥 그런 거잘 모르고 그냥 나는 조금 서툴고 소박해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냥 그 진심으로 잘하는 게 보이고 그게 낫지 않나? 나 재고 따지는 거 진짜 너무 싫어요. 지금 뭔데?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데. 그 나를 만나고 싶고 그러면 재고 따지면 안 되지 않나? 2년 전에 너무 말이 심했나요? 그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다들 비슷한 고민인데 여러분 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보니까 또 크리스마스라고 또 다들 또 급해서 또 소개팅 하시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급하다고 또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급해서 또 크리스마스 혼자 있기 싫다고 누구랑 갑자기 연애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급하게 먹다 체해요. 나의 연애사에 오점을 남기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연애 포트폴리오에 하나를 더 추가시키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야. 급해요. 감독님 생신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야, 채연아. 내가 지금 나 짜증났으니까 내가 다시 전화할게, 이따가. 아, 진짜. 그래, 맞아. 아니, 크리스마스는 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날인데, 내가 왜 연애를 하고 있어야 돼, 크리스마스 때? 아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 생신, 응? 인데, 왜 내가 연애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치 않아? 열 받네? 나는,
솔직히 나는 연애를 해야 되는 날은 내 생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뭐 결국 내 생일 때도 연애를 못했지만 뭐 그치. 아니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냥 휴일일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 뭐 뭐냐 빨간 날뭐 추석 때 연애해요? 아니잖아요. 그 파티에 잘생긴 남자 있나? 됐어요. DM 주세요. 장난이에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건 좋은데 너무 재고 따지고 막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쵸. 블랙헤드? 저도 블랙헤드 꽤 있어서. 나는 진짜, 그리고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요.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진짜. 언니가 말해줄게요. 아무나 만나면 안 되고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는, 남사친이 고백했는데 이성으로 상훈 오빠 보고 싶어. 남사친이 고백했는데 이성으로 보이지 않아서 거절했는데 남사친이 친구로 남자고 그랬다가 생겼어요? 눈썹보다 눈이 더긴 남자는 절대로 눈썹보다 눈이 더긴 눈썹보다 눈이 더 길다고요? 눈이 얼마나 큰 거야? 눈썹보다 눈이 더 길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저는 좋은 사람인지 구분하는 거는 그 쎄함이 있는 것 같아요. 손톱. 아, 눈썹? 이 눈썹? 아니면 이 눈썹? 얼굴보다 코가, 어떻게 얼굴보다 코가 커요? 얼굴보다 코가 크면 코가 얼굴, 응? 뭔 소리야? 아, 그니까, 눈빛도, 아니, 그 사람이 느껴지는 게 있어. 제가 진짜 어떤 일화가 있는데요. 아, 내가 이거 진짜 이썰 풀어도 되나? 내가 진짜, 아, 지금 100명, 그래, 딱 100명한테 이거 진짜 말해줄게. 이거, 이 라이브 방송 저장 안할 거니까. 이거 썰 풀게요. 아, 100명 밑으로 떨어지면 말할게. 제가 진짜. 뭐야, 왜 올라가? 자꾸 나한테 내려주세요. 나. 뭐야, 왜 자꾸 올라가? 내가, 나, 안 돼, 안 돼. 아, 정말. 아, 그, 썰 풀어드릴게요. 그, 제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 되게, 알겠어요. 말씀드릴게요. 근데, 되게 막, 뭐지? 나한테 되게 조심스럽고, 막 진짜 나랑 눈도 못 마주치고 나한테 말도 못 걸고 막 이랬다? 근데, 정말 난 그런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막, 되게 막, 얼마나 내가 좋으면 말도 못 걸고, 막,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 다 있나? 요즘 세상에? 약간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저는 그쪽 업계를 잘 모르지만, 그쪽 바닥에선 또 유능한 사람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뭐, 아니요. 근데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진짜 나는 나한테 말도 못 걸었거든요? 나한테 말도 못 걸고, 진짜 핸드폰 번호 막,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줘. 막 이러면서, 아니요? 진짜, 어? 친구도 진짜 남자인 친구밖에 없고, 아, 노노노노, 유부남 아니에요. 근데, 일상의 대화를 맨날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 나 너무 충격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어우. 근데 이제 그분이 뭔가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쎄함이 있었어요. 아, 뭔가 쎄했어, 그냥. 아, 뭔가 되게 쎄했는데. 깜짝 놀랐어. 오, 나 진짜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아니요. 잠깐 이제 썸 탔던 분 얘긴데. 저 진짜 충격받았잖아요. 아니, 이분이 뭐, 그니까 자기가 술 먹으면 기억을 못 한대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녹음을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어쩌저쩌고 이러는데 뭐 그랬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본인만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핸드폰을 보다가 알게 된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핸드폰을 항상 핸드폰을 이렇게 오픈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저는 진짜, 와, 요즘 시대에 저렇게 순수한 남자가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분을. 근데, 아,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제가, 내가 왜 연애를 못하는지 알았어. 내가 왜 연애를 못하는지, 내가 느꼈어. 여러분. 나 진짜, 내가 왜 연애를 못하는지 깨달았잖아요. 남사친한테? 아니요. 왜 연애를 못하는지, 왜,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소개팅을 받았어요. 소개팅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분이랑 주말에 만나기로, 그러니까 어느 날 만나기로 했어요. 주말에, 아, 주말에 그럼 점심쯤 뵐까요? 뭐, 매일 점심에 뵐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장소랑 이런 거 정확한 건 정하진 않았어요. 뭐, 며칠, 뭐, 점심에 뵐게요. 보는 걸로 해요. 이러고 까먹은 거 알아요? 그리고 전 다른 약속, 다른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그래서, 맞아요. 아, 남사친. 남사친 고백은 아니고, 남사친이랑 사귄 적, 처음에 남사친이랑 시작된 사람이랑 사귀었다가, 진짜 뻥안 치고, 딱 사귀기로 했는데, 우리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아씨, 아니다. 그냥 친구하자. 이러고 지금 완전 친해요.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쁘고 다른 약속을 잡아버린 거예요. 누구예요? 난 누나 때문에 여친만 왜 누구예요? 누구야? 너네 누구니? 나 때문에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누구예요? 또 누가 내 강연 와가지고 여친 사귀었냐? 어? 아, 진짜. 저 외로웠네요. 그니까. 어우, 막, 끔찍해, 끔찍해. 남사친? 아, 여러분, 제 유튜브 보세요, 혹시? 여러분, 제 유튜브 보시나요?
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히로라는 친구 아세요? 안녕하세요. 그 히로 히로를 그 제가 아바타 소개팅을 한번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밌겠죠? 하씨 때 사귀게 됐어요? 누구지? 몰라 몰라 누구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진짜 내가 진짜 코로나만 아니면 소개팅 썰은 아니에요. 그냥 썸남이에요. 근데 저는 소개팅 이런 걸로 잘못 만나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고 아는 지인에서 발전하는 거. 노노노노노노 소개팅 아니에요. 녹음 남은 그냥 썸남이에요. 옛날에 잠깐 연락했던 썸남. 하씨 비하인드 방송에서? 누구지? 누구지? 너 누구니? J.W 언더바케? 나한테 DM 좀 보내봐봐. 너 누구니? 모르겠어. 입술에 뭐 발랐지? 근데 여러분, 내가 코로나만 끝나면, 진짜 내가 여러분들 미팅 한번 해주고 싶다. 아니, 내 구독자랑 내 팬분들 중에,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소개시켜주고 싶어, 진짜. 내가 진짜, 나 소개 진짜 잘 시켜주거든요. 내가 소개도 잘 시켜주고, 내가 소개팅 해줘서 결혼한 커플도 되게 많아요. 내가 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내 앞가림은 잘 못해. 괜찮은데? 그럼 뭐 여러분이 저 해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응?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괜찮은데? 내 앞가림이나 잘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해 죽겠어. 어, I'm not ignoring you. I'm sorry. 그때 누나 때문에 연애했다 하니까 누나가 폭풍 폭소했어. 누구지? 왜 기억이 안 나. 랜선 소개팅이 뭐예요? 그거 뭐 화상캠으로 하는 거? 이상형 착한 사람. 저 그거 몰라요, 뭔지. 그니까. 누구지? 나 모르겠어. 누군지 뭔데, 인스타그램. 그거, 아니요. 둥지 언니 유튜브를 본 적이 없어. 재밌겠다. 근데 그거는 되게 약간 그런, 뭐지? 그런 게 돼야 되잖아요. 한번 제가 그거를 한번 볼게요, 저도. 비하인드? 비하인드 뭐였지? 뭐지? 나 진짜 기억 안 나. 제가 찍어 놓을게요. 사연. 너 너무 궁금해.
아, 한번 내가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야, 히로, 내가 다시 전화했는데 네가 안 받았거든. 네가 통화 중이었거든. 아니, 출연진분들 다 나와서 막. 예. 네. 저분 빨리 답 쳐줬으면 좋겠어. 너무 궁금해. 빨리, 이분 약간 즐기시는 것 같아. 야, 히로. 여기서 대답해봐. 너 소개팅 할래? 야, 너 소개팅 할래? 야, 너 소개팅 할래? 야, 대답해. 크림 말고. 야, 대답해. 이, 아씨. 저 새끼. 야, 한 번만 믿어봐. 한 번만 믿어봐, 진짜. 제대로 인증, 검증. 어? 야, 한 번만 믿고 와, 봐라. 아, 진짜. 아, 히로. 내가 미쳤냐? 내가 왜 나라 그래? 야. 이 웃기는 놈이야. 아. Whisper in me? I'm sorry because a majority of people in this room speaks Korean, so I'm speaking Korean. Okay? Sorry. 야. 나도 너 됐거든? 맨날 지가 나보고 만나자고 해놓고. 야, 진짜 여러분, 제가 억울해가지고 카톡방. 와, 또 쟤도 여기에 이 관심을 즐기는군요. 야,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야, 네가 맨날 나한테 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기가 막혀, 코가 막힙니다. 정말. 여러분, 또 이러다가 진짜 이러다가 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저랑 히로랑 결혼사진 올라올 수도 있어요. 사람 일은 몰라요. 어우, 야, 진짜 개 끔찍하다. 어우, 웩. 아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또 진짜 지금 즐기고 있어. 야, 히로야. 뭐래. 히로야. 야, 히로야, 히로야. 미쳤나? 야, 이리 와, 이거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어?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뭐야, 이거? 근데 이거. 야, 사람들 나가는 거 아니지? 여러분. 아, 뭐야. 저기요. 어? 이렇게, 갑자기. 어. 이렇게 무방비 상태인 저를 이렇게 135명 앞에서 조지시면 야 갑자기 왜 이렇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밤 11시에 여러분의 안구를 제가 불편을 끼쳐드려서 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야, 비비크림이라도 발라. 아 저는 있는 그대로 자기소개
아, 저는 세린이의 대학교 때부터 친구인 히로라고 합니다. 이름이 왜 히로냐? 제가 반 외놈이에요. 아버지가 국적이 일본인이어서. 하지만 제가 말안 했으면 몰랐겠죠?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아무튼 그런 인간이고요. 세린이 친구예요. 야, 우리 소개팅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뭐? 이게 만약에 소개팅이라고 생각해봐. 그래? 어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렇게 해, 소개팅을? 개소리? 아니, 소개팅? 소개팅 이런 거지. 막, 소개해준 사람이, 뭐, 재웅이야, 이름이. 그러면, 안녕하세요. 재웅이한테 말하는 꽃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구경 왔어요. 미친놈 아니야. 진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하는 거지. 아, 아. 이거 상장이 아니라요. 제가 세린이 친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뉴욕대학교 졸업장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내가 네 얼굴에다가 물 뿌리고 왜요? 꽃에 물 주는 건데. 굳이. 야, 173명 됐어. 뭐야, 이게. 네, 일본인이에요. 저 전공은요, 스포츠 경영이고요. 반외, 반, 한, 한입니다. 반인 반수예요, 반인 반수. 반인 반수가 뭐야, 씨. 아, 머리 스타일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한번 여기 밀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머리 해야 돼요. 이거 기르는 동안 너무 거지존이라. 어디죠? 불편합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머리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배춧잎 이렇게 한장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소가 할거간거 아, 소가 또 핥아주다니. 같아. 뭐라는 거야? 헉, 저 아는 오빠 스포츠 매니지먼트래. 누구예요? 저도 알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야, 누군데? 뭐, 모르지. 아는 오빠라는데. 이름 정도는 알아야지. 누군지 알지. 황희찬 선수 닮았대. 아, 그거는 이제 욕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닮았어요. 닭뼈질. 제가 여러분. 원래는 예전에 손흥민 잘 나갈 때 손흥민이 이 머리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용사한테 이제 손흥민 머리 좀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 딱 하니까 손흥민이 아니라 이제 소농민이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재미없었으면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 여러분, 지금 이거 제 라방인데, 왜 저보다 히로한테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170명 좋습니다. 이거 뭐막 별풍 이런 거 없나? 아, 너가 춤추면 별풍 쏴주실 거야. 뭘 어디다 싸못 쏘는데. 아, 너 몰라? 아, 이거 나처럼 파란 패치 있는 사람들은 별풍을 받을 수 있어. 아, 진짜? 그죠, 여러분? 야, 그럼 솔직히 지금 나 때문에 조회수 아까 120에서 지금 160 됐는데 좀 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내가 50% 떼줄게. 아, 오, 하트 막, 하트 뿅뿅인데? 이게 별풍선, 이건 하트풍선이라고, 여기는 인스타는. 하트풍선이라고 있어. 아, 그런 거야? 그럼, 이거 누가 쏟는지는 몰라?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한테 영수증이 날라와. 이게 닉네임을 딱 알면은 막, 예를 들어, 어머, 클로이 0306님, 감사합니다. 막, 뿌잉뿌잉, 뿌잉뿌잉, 막, 이런 거할 텐데, 안 해. 근데 하풍이라고 해, 하풍. 하품. 세린 씨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냥 여자의 형태를 간신히 띠고 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되셨을까요? 야, 너 전혀 생각. 설레한대잖아. 설레하지 마. 징그러워. 오, 5,000원. 아, HJH1034님, 5,000원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개웃겨. 간신히. 힘들어. 야, 너 진짜. 야, 내가 무슨 간신히 여자의 형태야. 솔직히,
아니, 여러분, 근데 얘가 저 오랜만에 제 쌩얼을 보더니 진짜 거북하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내 기억에서 놀랬냐? 잊고 싶은 순간 중 하나야. 맨날 쌩얼 봤잖아, 대학교 때. 아, 도서관을 잘안 갔지. 도서관을 그래서 내가 잘안 갔지. 진짜. 저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기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 와서 스포츠 관련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외국인 노동자죠. 그러니까 얘 저는 외로자예요. 네, 외노자예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그딴 거못 받아요. 저도 세금 내는데. 야, 여기 2만 원 주셨어. 오, 2만 원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저 일본에 안 희루야. 살고 한국의 광진구 광장동에 살아요. 서식지는 광장동이고 출몰지는 판교와 강남구 있습니다. 희루야, 희루야, 희루야. 너나 화장해줘. 내가 너 화장을 해주라고? 차라리 대통령 출마를 할게. 아, 옆에 머리가 왜 밀렸냐면 오토바이 타다 자빠져서 갈았어요. 진짜? 아, 이게 아니라 그 옆머리 누르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없애주세요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쯤이어서 가르마를 딱 이쁘게 탔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중에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돌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여기만 이렇게 있겠지. 그 리셋하면 될것 같아. 아니, 얘 진짜, 야, 맞아. 너나 하치 나올 때 어땠어? 쟤왜 저런 컨셉 잡고 저 방송에서 저러고 있나? 저거 작가가 시킨 건가? 했어. 그 내가 왜, 나 왜. 아, 너무. 필터. 필터 해보라 야, 해서 필터 했는데, 괜찮은데, 이거? 약간, 해봐. RM 같지 않아요? 방탄? BTS? 아니야. 괜찮은데? BTS 같아? 너 왜? 무서워, 무서워. 뭐야, 이거 눈꺼풀, 아씨, 뭐야, 깜짝아. 이거 눈꺼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우, 이런. 빨리 이거 어떻게 꺼? 야, 이거 어떻게 꺼? 죄송합니다. 쟤는 질투 같은 거안 해요. 아, 저는 질투가 아니라 안도감? 러브라인 있었을 때, 저는 솔직히, 아, 얘를 누가 거두어 가나 싶었는데, 이제 그분이 러브라인 생겼을 때, 아, 저분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 위기를 넘기지 못했느냐. 그런. 여러, 자, 저, 그, BTS에 좀 불편하셨을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맞아. 그래도 영어 가르친 사람입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제가 가르쳤어요. 맞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안 되겠, 아, 이미 해버렸네. 뭐, 좆됐으려나? 뭐, 좆되려면 좆되겠지. 야야야야야. 그니까 너왜 요새 나안 만나줘? 뭐, 너가 바쁘잖아, 저기요. 여러분, 세린이랑 연락을 하면요. 개웃긴 게뭔줄 알아요? 막 세린이한테 연락이 와요. 뭐 해? 이러고 제가 답장을 해요. 나 이거, 이거 해. 그럼 3일 뒤에 연락 와요. 뭐 어쩌라는 건지 좀 모르겠어. 영현이 안녕. 나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버튼이 있길래 눌렀더니 약간 초대 당했어. 박제 당했어. 영현이가 누구야? 여기, 옌주 엄. 내 불알 친구야. 아, 잘생겼어? 나랑 비슷해. 아씨, 아니야. 자, 줄리 95님, 둘이 사겨요. 그런 논란의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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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No, 아니라고요. 아, 이거. 여러분, 저도 눈이라는 게 있고요. 코랑 입이 있어요. 저는, 어? 나의 눈, 뭐지? 코, 입. 야, 너는 뭐. 눈, 코, 입은 다 멀쩡히 있다? 근데 그 조합이 뭔가 좀 오늘 내일에. 너도 마찬가지야? 나도야. 나도 인정해. 나는 내 자신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야.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주름이 심해? 나 여기가 심해.
좀, 난 여기가 심해. 그래. 히로님, 근데 나 세리너님 만나면. 만나면? 헉 소리 나게 예쁜 데는 좀, 약간, 그냥 헉. 여기서 끝. 아, 근데 히로는 제 주사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맞아요. 좀,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세린을 집에 운반하는 역할을 좀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솔직히 좀나 주사 부리는 거 귀엽지 않냐? 그렇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진짜 주사가, 제 주사는 전 그냥 자요. 잔다고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자야죠, 잠을. 진짜 언제부터 친구냐면 2010한 3년? 2014년? 대학교 2학년? 그때쯤인 것 같아요. 주사 귀여운 거 20대 중반까지만 이래. 그건 그래. 좀 30대 되면 민폐지. 30대는 이제 좀 참하게, 아, 어머, 저 이제 집 갈게요 하고 이렇게 조용히 집 가야지. 저 귀여워요. 아, 나보고 한말 같은데? 주어가 없잖아. 세린이가 아니잖아. 아니, 같은 과 아니에요. 저는 스포츠 경영이고, 너 뭐였지? 까먹었다. 너, 과가 뭐? 중간에 갔죠. 예, 뭐, 어쨌든 중간에 방과인데 저랑은 달라요. 오, NYU 붙었어요? 옛날부터 오, 축하드려. 그래서 보라 색깔 하트구나. 우와 어디를 뭘로 가세요? 벌써 결과 나왔 아 얼리인가? 지금? 얼리 디시전. 벌써 결과가 나왔고 아 그치 12월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는 저는 오늘 빨간색 팬티를 입었습니다. 히로세키가 제전에 4번 부재중 안 받았어요. 그게 TMI. 히로세키 개새끼. 아, 또 세린이가 사랑 표현이 서툴러서 저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여러분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진짜 기분이 오락가락 장난 아니었어요. 스턴 됐대. 대박. 똑똑한가 보다. 아, 스턴.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근데 스턴 붙으셨으면 스턴님은 제가 부탁드리는데 스턴 티좀 내고 다니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거 알겠으니까 막 여기 막 스턴 써 있는 이런 티셔츠 같은 거 입고 다니지 그런 거 마세요. 있잖아. 막 스턴 애들은 그게 있어. 그거 와이파이도 있지. 따로 있고 이메일도 따로 있고. 아니, 그 스턴 애들은 그게 있어. 야, 뭐 스턴 애들은 너 학교 어디 다녀? 이러면 NYU라고 안 되고 나 스턴. 맞아. 지호? 지호 누구지? 아, 근데 나를 이런 곳에서 보면 얼마나 그때 환상이 깨질까. 누구지? 지호? 야, 아, 여러분, 저 진짜 이불킥 하는 거 하나 말해드릴까요? 저 어제 같이 일하는 회사들, 이제 대표님들이랑 막 이렇게 같이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랑 다 같이 술을 마셨어요. 여러 회사들이랑. 이제 연말 결산 해가지고. 저 취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랬, 맙소사. 나 미친 거 아니야? 뭐, 그게 미친 거야? 너의 평상시 모습을 솔직하게 잘 보여준 아주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미친 거 너무 쪽팔려. 야, 뭐 한두 번도 아닌데. 그래? 내가 취하면 그래? 나는 아직도 몰랐어? 나 신발도 벗고 막 춤췄대. 그 신발은 원래 일회용이잖아, 너는. 그래? 나 무슨 춤 췄을까? 너무 창피해. 개 쪽팔려. 저 신입 아니에요. 저 나름 팀장이라고요. 여러분, 저도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사회적 지위라니.
내가 나도 사회적 지위랑 체면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거든? 그딴 거 필요 없어. 아, 알았어. 희로야. 왜? 이번 주에 보자. 이번 주에? 어. 이번 주 크리스마스잖아. 나랑 펠스 데이트할래? 뭐라고? 잘안 들려. 이게 통신이 안 좋은가 봐, 지금. 지지직거리는데? 나랑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할래? 아니? 씨발, 아니. 돈 주냐? 아니.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짜. 너무 기분이 돈 줘? 야, 돈 주면 진짜. 할게. 뭐? 돈 주면 할게. 됐어. 야, 나도 데이트하자는 사람 많아. 그래? 야, 나는 그 천하의 세리님이 아, 데이트하자고 개 기분 나. 뭐? 하는데? 어? 세리님이 나보고 데이트하자는데? 누구? 세리님, 맨날 너 팬들이 너보고 세리님이라 부르잖아. 진짜. 야, 크리마 가서 물어. 기분 나빠, 진짜. 야, 네가 날 거절해? 네가? 야, 네가? 우리 엄마가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랬어. 진짜 미쳤나 봐. 자, 여러분, 세린이 욕하는 거 들었죠? 이게 본성이랍니다. 나 진짜 너랑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아, 진짜 미쳤어. 진짜. 맙소사. 크림이 자요, 여러분. 아, 왜 이렇게 지인들이 네, 많이 들어와? 간호사 뽑습니다. 뭘 뽑아? 아니, 간호사. 간호사? 나도 면접 볼래. 아니, 여러분, 전 진짜 마음 없어요.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야, 나 간호사 면접 진짜 잘볼수 있어. 됐거든. 진짜. 김세리님, 진료실로 가실게요. 통증 주사라 따끔할 수 있어요. 따끔 이거. 도라이요? 저기요, 저희 25일에 데이트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칼부림 했으면 했지 데이트 안 합니다. 여러분, 히로는 칼부림이 필요 없어요. 얼굴이 흉기예요, 쟤는. 얼. 진짜. 위험하다, 위험해. 얼굴이 위험하다, 위험해. 흉기다니. 어? 야, 너는 둔기다, 둔기. 여기 24? 아, 자꾸 저희요. HJH10333님, 감사합니다. 야, 한숨 같은 타이밍에 쉬지 말라. 이거 나 힘들다고. 야, 비욘드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후원해주신 금액으로 우리가 데이트하는 거를 유튜브로 찍는 거야. 뭐 잡소리야. 데이트 은근슬쩍 넣지 마. 안 한다고. 야, 안 줘도 되니까 너 밥이나 사 먹어. 나 진짜 짜증. 야, 내가 너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컨텐츠를 위한 거라고. 야, 여러분. 내가 너를 이용하고 있다,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나 보지? 야, 내가 널 이용하고 있는 거야. 너에게 이용당하는 척 해주는 거야. 야, 나는 너의, 진짜 여러분, 나 진짜 억울한데, 솔직히 이 히로가 나를 쫓아다니는 거지, 제가 얘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우리 카톡 공개해버린다. 야, 어? 일본인은 난데 외국은 왜 너가 하냐? 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감을 얻겠다 이거지, 한국인들의. 저 유튜브 한번 나왔었어요. 몇번 나왔었어요. 근데 조회수 바닥일걸요? 대박이 아니라.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자꾸 오라, 이렇게 띄워달라고 하는데, 세린이 그 편집자가 계속 자른대요. 제가 그걸로 꿀좀 빨아먹으려 했는데. 그러니까, 야, 야, 유튜브 뭐로 검색해줘야 해야 돼? 세린스? 세렌디피티? 세린스. 뭐 그럴 때요. 이름도 존나게 어렵네, 진짜. 아유.
야, 김세린 하면 되지. 뭘 세린스야. 무슨 세린스 어렵냐? 어렵지. 네, 그 MBTI 그거랑 뭐지? 그 화장하는 거 중계? 응. 해설? 코멘터리? 뭐 그거요. 더빙, 더빙. 맞아. 니가 나 화장해주는 거나 아니면 그거 하자. 그, 밸런스 게임 하자. 밸런스 게임? 응. 뭐, 잘생겼는데 재미없다? 재밌는데 못생겼다? 이런 거? 막, 그니까, 뭐, 볼빨간 사춘기, 뭐, 사촌간 볼빨긴가? 그게 밸런스, 거기가 단어 바꾸는 거잖아. 아, 뭐, 그렇대. 밸런스 게임에, 그거를 해, 차라리 그, 고요 속의 외침인가? 그게 뭐야? 그막 헤드폰 끼고, 막 내가 계속 막 치즈깃밥, 치즈깃밥. 근데 너는 뭐라고? 이렇게 못 듣는, 넌내 목소리 못 듣는데 내 입모양으로 내가 뭐라고 하는지 맞춰야 되는 거야. 너 약간 그 사나 생각했어요? 치즈김밥 뭐 이런 거 상상하나 본데. 아, 그지. 저 애국심이 이럴 땐 있어서 사나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밸런스 게임 한번 줘봐봐요. 아, 일본에서 비빔밥 먹기, 한국에서 초밥 먹기. 한국에서 초밥 먹기. 한국에서 초밥 먹기. 일본 응. 비빔밥 진짜 개쓰레기예요. 절대 먹지 마세요. 야, 서로 스타일링 해주기도 재밌겠다. 진짜 싸울 것 같아. 절친 집의 여친 속옷. 여친 집의 절친 속옷. 와. 절친 집에 여친 속옷. 여친 집. 여기서 전 여친 집에 절친 속옷. 왜? 죄송한데 여친이 아니라 그 남자애가 그냥 들어와서 벗고 바바리맨 하고 그냥 나갔을 수도 있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다음에. 나는 남친 집에 절친 속옷, 나도. 그지? 그게 낫다니까? 왜냐면 내가 내 절친 속옷 빌려서 입고 간걸 수도 있잖아. 아닌가? 야, 그럼 밑에 거야. 카레 맛 똥, 똥맛 카레. 통맛 카레. 똥맛 카레? 그래도 카레가 낫지. 네, 똥맛 카레. 아, 똥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맛일 수도 있잖아요. 똥이 막, 여러분 다똥안 먹어봤죠? 근데 막상 똥을 먹어봤는데, 똥이 과학적으로 딸기 아, 맛이 나. 그리고, 아, 그리고 막, 딸기만 먹고, 싼 똥? 그맛 카레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단 그러니까 똥맛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저 똥맛 카레를 이거 낸 사람은 똥을 먹어봤으니까 똥의 맛을 아는 거니까 이거를 내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 펀리 리타님은 똥을 먹어본 사람인 거야. 야, 친구 전애인과 사귀기, 전애인의 친구와 사귀기. 친구 전애인과 사귀기, 전애인의 친구랑 사귀기. 전혜인의 친구와 사귀기. 난 그거는 싹 가능. 전혜인이 내 친구랑 뭘 했을지 난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 전혜인의 친구. 응. 그러니까 친구의 전혜인이면은 그 전혜인이 내 그래, 친구랑 친구랑 뭘뭐 했을지 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안 궁금해. 그러니까. 나 닮은 딸 세린이. 야, 당연히 세린이 닮은 딸이죠. 뭐? 히로 닮은 딸, 김세린 닮은 딸이래. 아, 그거, 여러분, 그건 저희 어머니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엄마가 저한테 항상 잘생겼다는 말안 하는데, 와, 넌 딸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니? 란 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주 겸허히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한달 양치 안한 애인이랑 데이트, 한달 머리 안 감은 애인이랑 데이트. 나 저 정수리 냄새 좋아해가지고, 양치 안한 사람이 안될것 같아. 그냥 머리 감은 나는 사람. 머리 안 감은. 머리는 그냥 모자 쓰면 돼. 그니까, 근데 뭐, 양치 안한 사람은 뭐, 제 닮을 순 없잖아요? 대화를 해야 되고, 응. 그니까. 진짜 뭐라고 이렇게 진지한데, 이거? 개판인데? 죽을 날짜 알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기. 나는, 죽을 날짜 아는 거. 저도요. 응. 그럼 난 전날. 영화도 결말을 알고 보는 게 좋아.
아, 진짜? 변태인데, 응. 그건 좀? 아, 죽을 날짜 알기, 죽는 이유 알기. 죽는 이유 알기. 난 죽을 날짜 알기. 왜? 죽을 날짜를 알면은 내가 언제 죽을지 알면은 생각보다 열심히 안 살아도 될 수도 있어. 술 먹고 데리러 오라는 애인. 술 먹고 연락 두절대는 애인. 데리러 오라는 애인. 이건 전자죠. 응, 데리러 가서 나도 같이 마시면 되잖아. 후자면은 머리 밀어야지. 죽여버려, 진짜. 진짜 연락 안 되기만 해봐, 진짜. 머리 밀어야지. 야, 존잘 존잘. 노잼, 존잘 노잼이죠. 재밌는 건 제가 하면 돼요. 그리고 잘생겼으면 재밌어요. 맞아. 얼굴이 재밌어. 예쁘면 가만히 있어도 재밌어. 너무 맞아, 맞아. 재밌어. 앞에 그냥 있는데 너무 재밌어. 저 뭐라고 이렇게 진지해, 우리? 야, 또 없어요? 좀 기발한 옷을 벗을 수 없는 세상, 옷이 없는 세상, 나 옷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싫어. 옷을 벗을 수 없는, 아, 옷이 없는 세상. 히로님 닮은 남편 만나 결혼. 아들 낳았더니 히로? 아, 아들 낳았더니 히로가 낫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이런 아들 밸런스를 낳았더니 히로가 고려하면서. 낫죠. 아들은 출가 외인, 아, 그러니까 아들은 어차피 그냥 알아서 커. 이러면 되지. 야, 히로님 남편은 좋겠다. 나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침 뱉냐? 빨리 다음. 미쳤나 봐. 사극으로 이거. 지금 공사체, 공사체, 우리 다. 상대방. 상대방과 연애? 차라리 결혼이 낫지 않냐? 근데? 결혼? 연애? 하루 연애? 어우, 아, 근데 이거 둘중 하나여야 돼요? 그냥 날 죽이면 안 돼요? 미친놈아, 죽여버렸네. 발가락, 난 발가락. 아, 전 눈. 왜? 일단 유연성이 딸려서 발가락에 손이 잘안 닿아. 힘들어. 너 긁는 것도. 눈에 물리면 넌안 그래도 작은데 눈안 보여, 그러면? 얘도 잘생겼어. 뭐야? 나. 잠수 타서 이별. 잠수 타고 있다. 잠수 타고 있다가 이별. 나도 잠수 타고 있다. 똥맛 카레, 카레 맛똥 이미 나왔어요. 잠수 타서 이별은 진짜 너무 싫어. 아, 또 황희찬 닮았대. 아, 진짜 황희찬 닮았나? 황희찬이 누구야? 축구선수. 아. 황희찬. 아, 좀 자존감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야, 황희찬. 황희찬 뭐야? 아, 아, 역시. 나 졸려. 그래, 그러니까 세수 대신 티슈로 닦고 자. 아, 여러분, 황희찬. 진짜 요즘 화장 괜찮지 않아요? 졸려. 눈에 뭘 그렇게 뿌린 거야? 뭐? 별? 아, 진짜 별꼴이다. 개빡치네, 진짜. 아, 나 이제 잘